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날은 지난 1년의 삶을 뒤돌아보고 그동안 피땀 흘려 농사지은 것을 수확하여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석을 맞이하여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다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한 비결을 말씀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만 5천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부녀자를 합친다면 수만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날 때에는 날이 이미 어두웠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빌립을 불러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으로 떡을 사도 부족하겠습니다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빌립이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자 안드레가 브리뜻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를 보신 주님은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축사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야 된다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사고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빌립은 유한한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을 자원으로 삼은 결과로 먹을 것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안드레는 무한한 하나님을 신앙의 자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만약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삶을 영위한다면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유한한 자기에다 무한대의 하나님의 근본적인 능력을 자원으로 삼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인간을 자원으로 삼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난 다음 이러한 기적을 믿을 수 없다. 신화를 비신화해야 한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이야기로 비하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죄는 죄라고 의인은 의라고 기록하였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꾸짖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늠한 사건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음을 보아도 성경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영혼속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께 심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은 주님께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지만 안드레는 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영적 법칙은 세상 법칙과 동일한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 영적인 세계에서도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마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무엇인가를 얹어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은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빌립은 외면하셨지만 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와 씨앗을 심은 안드레에게는 100배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심으면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고 몸을 들여 심으면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며 물질을 들여 심으면 물질 축복을 주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기적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빌립은 기적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이성과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날도 빌립처럼 기적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만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같이 생활한 제자 중에도 기적을 믿지 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꾸짖지는 않았지만 이들과 함께 일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기대하지 않은 빌립을 떠나 기적을 기대하는 안드레 편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믿지 않은 사람은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안드레가 심은 떡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에 축사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무리지어 앉히게 하고 떡을 떼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떡을 떼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분명히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었는데도 떡을 떼기 전처럼 떡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떡을 떼어주면 또 생겨나서 그곳에 모인 군중들에게 떡을 다 나누어 주고도 떡이 그대로 남아있는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열두 바구니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때에는 이렇게 풍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은 열두 바구니의 떡과 고기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내어놓은 그 소년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소년이 점심 먹을 것을 심자 열두 바구니에 채워 돌려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5천명 먹이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을 가져오는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고 심은 대로 그르는 법칙을 따라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심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기대할 때 우리의 생활 속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중추절을 맞이하여 올해 1년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수확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지성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